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인간이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살고 있는가,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어느 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. 인간은 하느님을 앞서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, 실제 이를 통해서 인간의 말이 다 다른 언어로 되어서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 자리에 놓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